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김승호님의 생각의 비밀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고른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은 좋긴 하겠지만 약간 쓸모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미래를 딱 알게 되었는데 그 미래의 모습이 별로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안 좋은 미래를 보고 난후 현재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봤자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저렇게 안 좋은데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겠죠. 사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본 미래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더 기운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차피 내 미래는 저렇게 좋을 건데 지금 내가 굳이 이렇게 막 아둥바둥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갑자기 막 살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고려를 하면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은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쓸모가 없는 것을 넘어 굉장히 좋지 않은 능력이라고 봐도 절대 과장이 아닌 겁니다. 반면에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정말로 갖고 싶은 매력적인 능력임에 틀림없죠. 제가 영상 시작과 함께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생명과 생각,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진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물을 따라 내려갈 뿐이지만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강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에 더해 의지를 가진 생각이라는 것까지 지속되면 꾸준히 역류해가며 헤쳐나갈 힘을 얻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생명이 생각을 지니면 자연에 역류하여 미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를 믿게 한다는 점이다. 사과는 상자 안에 있다. 이를 있다고 믿고 열어보는 자는 사과를 갖게 된다.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열어보는 행위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생각 그대로 그의 두 손에 사과는 당연히 없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나 얻은 모든 것들은 모두 여러분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정적 생각 역시 생각 그대로인 겁니다. 생각 자체는 부정과 긍정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뇌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30초만 할애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방금 어떤 동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원숭이 말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나 사자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주변에서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다면 책상, 의자, 침대, 컴퓨터, 냉장고, 심지어 수저와 젓가락 하나까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 현실에 나타난 겁니다. 펼쳐진 건물, 도로, 자동차, 이 모든 건 역시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사실 물건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적 제약, 사회적 규칙, 법률, 관념, 견해들까지 미리 다 상상해서 여러분을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미리부터 그걸 상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생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걸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겁니다. 바프록터도 이렇게 말했었죠.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꼈던 건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외부로부터 듣는 말들의 영향을 받아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저자 역시 저의 이런 생각과 정확히 같은 말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그 일이 안 어울린다, 주제를 알아라, 하지 마라, 괜히 사고친다, 너는 그런 일을 하기엔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하며 말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직 그 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을 키웠다는 이유로,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여러분을 잘 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폄하하고 가로막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 저자는 강하게 뼈를 때려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가 당신은 사장이 될 수 없다 말하던가, 당신이 저 빌딩을 언젠가 갖겠다고 했을 때 누가 비웃었는가, 당신이 박사학위를 받아오겠다고 말했을 때 누가 나이를 상기시켜주던가, 누가 당신들은 궁합이 안 좋으니 헤어지라 말하던가, 누가 당신은 다시 할 수 없다 말하던가,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제가 항상, 정말 항상 생각했던 말인데요. 왜 온라인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반박시 님 말이 맞음.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재미있는 유머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진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믿는 게 진짜 맞는 거니까요. 양쪽 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의 의미는 종교적인 믿음의 의미보다는 신뢰를 뜻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아까 사과가 들어있는 상자 비유를 말씀드렸었죠.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포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과를 두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 사과가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 미친 사람들과 똑같이 사과 상자를 열어보려는 행동과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한쪽은 이렇습니다. 상자 안에 사과가 들어있다. 그래서 상자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고 그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를 두 손에 집어들었다. 이쪽이 맞았네요. 그리고 다른 쪽은 또 이렇습니다. 상자 안에 사과 같은 건 당연히 들어있을 리 없다. 저 안에 사과가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미쳤고 유사과학으로 헛소리하고 있다. 뭐 사과를 어디서 우연히 득템한 사람도 있던데 다른 곳에서 결국 돈 주고 샀으면서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사과라고 사기치고 우긴다.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련다. 내 팔자에 사과 같은 건 없다. 결국 진짜 사과는 없었고 이쪽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